저희 인턴 기자들이 4.15 총선 격전지로 꼽히는 광진을, 송파을, 강남갑을 취재할 때 만났던 후보들을 동물에 비유해봤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니 재미로 봐주세요. 먼저 광진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는 예정된 출근길 선거운동 시작 시간보다 일찍 나와서 유세를 하더라고요. 선거운동 때 셀카나 사인 요청도 많았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부지런히 활동하고 인지도도 높은 것 같아서 고민정 후보와 닮은 동물로 다람쥐가 떠올랐습니다.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는 정치 경력이 풍부함을 강조하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인터뷰할 때 느낀 건데 말이 좀 느린 편이신 것 같아요. 원숭이만큼이나 나무를 잘 알기도 하지만 느린 움직임을 보이는 코알라와 비슷하지 않나 생각해봤습니다. 송파을 지역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후보는 새마을시장 상인분들의 세세한 특징들까지 기억할 정도로 상인분들과 친해 보였고 유난히 다른 후보들에 비해 도보 유세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사교성이 좋고 활동량 많은 펭귄과 닮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상대 후보 미래통합당 배현진 후보는 생글생글 잘 웃으시고 인기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특유의 웃는 상을 바친 퍼커가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재한 격전지 강남갑의 더불어민주당 김성근 후보는 인터뷰할 때도 느낀 건데 캠프 분위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차분하고 온화한 이미지였어요. 동물에 비유하자면 양이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강남갑 미래통합당 태구민 후보는 지역 주민들, 특히 중장년층으로부터 큰 환호를 받더라고요. 선거 유세 때 수탈과 같은 다소 거친 단어들을 쓰셨는데 좀 공격적인 성향도 보이지만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 너구리가 떠올랐습니다. 동물들이 우리에게 친숙한 만큼 국회의원도 지역 주민에게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왔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습니다. 과연 어떤 동물이 여의도를 가게 될까요?